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인은 거짓말과 험담을 즐겨 듣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악과 거짓을 좋아하며 악을 즐긴다. 거짓을 쫓지 않는 악인이 없고 또 악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둘은 결국 하나이며 같은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자세히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혹시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즉시 그를 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직하고 신실한 충언이 많이 나온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때로는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그들과 사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순발력을 주세요.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바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